버벌 시트 뭐 버벌 시트 위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의 수정한 자리가 잘나가는 거리가 되는 그 변화를 봐 그 차이가 너 차지돼야 되나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을 때까지는 바이킹스 내리실 수 없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문제를 풀 때까지 그거, 바이킹스 못 산다고요? 버벌 빨리 줘! 버벌아 너 빨리 문제 줘! 던져요. 야, 버벌아 빨리 풀어. 아이씨. 와우. 아, 짜증나. 표정 봐. 표정 봐. 모르는 표정이야. 너무 싫어. 아우 씨. 아, 너무 싫어 이 느낌. 아, 너무 싫어. 아니, 나 이거 멈추는 게 싫어. 이게 무중력. 아. 아. 야, 버벌아. 진짜 못해.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국과 어인 것 같아요. 아, 나 토할 것 같아, 이거 진짜. 오케이! 우와! 됐다.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빨리 했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 하나씩을 맞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입국, 국왕, 명태국, 국물, 비는 단어, 어깨, 중국어, 어머니. 어? AB를 합치면 국어? 국어예요. 국어 문제였어요. 잘했어요. 아, 근데 필때 다행이다. 빨리 푸셔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너 빨리 풀어줬지. 마포에서 나 진짜 날아갈 뻔했어. 아, 근데 진짜 고맙다. 원래 방송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문제 있는 남자는 왜 출연하게 된 거예요? 문제 생활에서 보면서 항상 도전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어떤 문제 유형 좋아하셨어요? 도형 뭐 예를 들어 세 개가 있고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이 될까? 이런 패턴을 추리하는 그런 아이큐 올림피아드 서울대 스타일 이 뇌성남입니다. 와. 네. 이겼다 이겼어. 혹시 지금 같이 나오는 게스트 누군지 아세요? 아 전혀 정보를 못 들었지. 진짜? 그 게스트 분들끼리도 극비를 해놓은 보안, 거야? 아니 그럼 쇼미 쪽에 혹시 뇌성남 뇌성녀 있어요? 매드클라운 뭐 이런 분들? 매드클라운도 똑똑하죠. 비상하죠. 야, 매드클라운인가? 자아를 복사해서 분열시켜서 또 활동하는 그 모습도 그렇고. 복사 뭐요? 스스로를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아, 그치 그치. 바로 비밀인가? 어. 뭐요? 친하신 분 있잖아요. 마미손이라고. 아, 어? 아, 얼굴 닮았다고? 어, 형 진짜 모르시네. 나 몰라. 마미손이. 아, 형 진짜. 뭐, 아, 형 진짜 몰라. 아, 둘 다 아, 알아. 누구야, 너무 귀여워. 마미손도 알고 매드클라운도 아는데 무슨 소리야? 아 진짜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 아 진짜 있어. 같은 사람이야? 아저씨들은 몰라. 같은 사람이야? 너 몰랐어요? 몰랐어. 그건 아무도 그건 확인된 바가 없는데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얼굴 닮아서? 그렇죠. 닮아서죠 뭐 일종의. 그렇지. 긴가민가 한 거죠. 나 지금 오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아 진짜 웃기. 아 나 몰랐어. 나 오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이야 형 얘기가. 아 그 설이 있어 지금 둘이 같은 사람이야. 형 진짜 나 몰라. 난 이게 전국에 퍼져 있는 얘기야.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 예전에 인터뷰에서 제가 실언을 한번 했었죠.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는. 그 유도 질문에 네. 예스라고 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번복하시겠습니까? 번복! 아, 번복! 네, 번복하고 싶습니다. 아, 이걸 대놓고 이렇게 한다고요? 좀 깨줘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 경직이 돼 있어서. 맞아. 일단은 그 한영외고 나왔고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갑니다. 와. 서울대 경제학과에 그치지 않고 로스쿨을 진학합니다. 한양대 로스쿨. 근데 어떻게 또 로스쿨을 갈 생각을 했는지? 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음악 활동 제가 열정이 있고 즐거워서 뭐 만들고 발표는 하지만 이게 저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생계를요? 그렇죠. 흔한 표현으로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였었던 것 같아요.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왜 그만둔 거예요? 두 학기쯤 지날 때쯤에 곡이 좀 잘 됐어요. 솔직하다. 아, 힙합의 소질을 느끼신 거야. 그러니까 그 곡이 망했으면 변호사였을 거야. 그렇지. 그 곡이 뭐죠? 제목이? 좋아 보여. 아, 좋아 보여. 좋았어.
그게 터졌구나.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표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라. 아우, 이거 석진이 문제 아니야? 나? 왜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 저 밑에 줄은 뭘까? 노란색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수식 같은 거고 위 숫자 아래 숫자 이렇게 하고 뭐지? 뭐야? 잠깐만 이거 같아. 뭐야 봐봐.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찾았다. 야, 석진아 대박이야. 간다 가린다 우리는 다 왔지롱. 내가 힌트 주면 얘들이 바치고. 진짜? 이거 있어요? 안 와? 두 개의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1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그치? 1은 안 나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식일 것 같아. 아니면 이 메모에다가. 주제 왔다. 우제스! 아니, 나 지금 내가 포인트를 찾았어요. 진짜 사 보여. 발전시켜. 봐봐요. 이게 땅이야. 여기가 지하 1층이지. 여기가 1층이지. 2층이지. 여기가 하늘이야. 하늘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 얘가 지하 1층을. 정답. 오케이, 버벌진. 정답. 오케이, 버벌진. 아유, 저랑 같이. 와, 얘 잘한다. 우즈! 아니, 나 지금 내가 포인트를 찾았어요. 자, 보여봐. 정답! 오케이, 버벌진! 어? 저랑 같은. 와, 얘 잘한다! 잘한다, 버벌진트! 자, 우리 먼저 외쳤어요. 따라주세요. 아, 정답! 아. 잘했어. 자, 버벌진트 빨랐죠? 건물에 요새 관심이 많아서. 건물에 관심이 많다? 층이 지상으로 몇 층이냐, 지하로 몇 층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유심히 보는데 그런 그림이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옥상을 영어로 루프라고 했을 때 우와! 알이 여기 들어올 거고요. 우와! 여기 2층이니까 보통 세컨 플로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됐다. 그래서 F고 1층 역시 마찬가지고 지하 1층 그럼 각각 파란 동그라미에는 R 그리고 노란 동그라미에는 F 잘한다 깔끔해. 주황색 동그라미에는 B가 배정이 되고요. 아, 버벌진트가 좋아하는 거 나오네요. 와, 우제도 다 왔는데 F였는데 밑에 줄이 있어서 내 거 아예 틀렸어. E로 변형이 되고요. 마지막은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맥주 비어입니다. 예! Yeah. 와! Yeah. 와, 멋져. 야, 진짜 대박이시다. 와, 진짜 빨로. 야, 근데 버벌진트 너무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네, 안녕하세요. 쇼미더머니 5에서 거의 뭐 실질적인 주인공 역할을 했던 연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브에서요? 네. BY 아닙니까? 아, 사실 네. 실질적인 주인공은 네. 제가 하지 않아요. CJ 아닙니까?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 아우, 감동. 내가 랩을 하는 이유 야망은 냄새를 맡기 위해 누가 나보다 랩을 잘해 자신 있으면 덤벼봐 나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초등학교가 좋은 학교긴 하죠. 영훈초등학교. 영훈초등학교라는 곳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특별한 교육법이 있나요? 그 학교는? 거기가 이제 영어 수업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교실은 이제 앞에 칠판 있고 그렇죠. 여기 교탁 있고 책상들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학교 교실은 이제 반이 나눠져 있어요. 아예 중간을 사이로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어서 아 반의 그 세로로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그래서 양쪽에 칠판이 있고 어머 한쪽은 영어로 수업하고 한쪽은 이제 한국어로 수업하고 동시에요? 네. 영어 수업을 아니요. 모든 수업을. 야, 집중이 돼? 그게 어떻게 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오디오가 안 물려. 소리가 안 오디오가 물린다는 건 너무 방송 표현. 소리가 안 겹쳐요 서로. 집중이 되나 이쪽에서 죽는 거. 그때 당시에는 별로 방해받는다는 생각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 멀티가 되나 보다. 멀티태스킹이 친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건가 그러면 그 교육 자체가. 물론 있나 봐요. 예. 공부를 쭉 잘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딱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전교에 몇 등하고 몇 수준? 그냥 제일 잘 해봤을 때는 전교 3등. 해봤는데. 일단 성적표를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봐도 되겠죠? 네네. 네. 본명은 임현도씨입니다. 네네. 면도는 왜 면도입니까? 임현도에서 이면도. 네네. 그 아 임현도 이면도. 임현도. 빨리 부르는 게. 면도. 면도야 뭐 별명이었고. 네, 별명이었어요. 성적을 봐야죠. 와 거의 울수예요. 수학만 약간 이제 우가 있고 사회도 한번 우를 받았고 수학하고 사회 빼고 다 수네요. 체육도 우 하나 있고. 진짜 잘했다. 체육도 우요? 하나 과학 우 있네. 근데 외고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일 외고 봤잖아. 네. 무슨 과예요? 러시아어과. 러시아어과. 아, 그래서 러시아 보여드릴까요? 그럼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Мянду. Рад вас видеть. Я изучал русский язык раньше в школ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Да. Я настолько увлекаюсь рэп-музыкой, что не могу прожить без нее ни дня. Поэтому всегда стараюсь писать хорошие песни. 외운 것 같은데 너무? Спасибо за ваше... Спасибо. 네. 날 똑바로 보면서 씹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네. 잘하시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면도라고 합니다는 알아들었어요. 네. 뭐 랩합니다. 랩이 랩합니다. 너무 좋아서 하루도 랩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외운 거잖아, 이거. 전형적으로 어디 가서 러시아 말 시킬 때마다 이거 하죠. 아니에요. 지코랑은 친구예요? 아니, 지코 형이랑 좀 더 많이 포 때 이제 서로 알게 돼가지고 그때 형이 제 랩을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연락하고 지냈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저 영감 검색어가 금수저다, 집안이 좋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신뢰가 안 된다면 뭐 어떤 일을 하시는데 부모님께서? 아 어머니가 이제 약사시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치과의사. 우와. 사실 이 해봐요. 건치네. 어우 건치야. 선무인다. 진짜 유치하지. 치아 미남이야. 그리고 굉장히 하얘. 그러니까 웃을 때 플라그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라그가 없다고? 안티 플라그를 열심히 하신 모양인데. 땀이 계속 나. 아니 자 성냥끼리 세 개 움직여서 다음에 등식을 성립시켜라. 등호는 건들지 말고. 세 개. 플러스를 절대 쓴 게 뭔가 핵심. 힌트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어허. 아니 500자가 뭐예요? 저 위에만 성냥개비인 거예요? 아니 다 성냥개비. 다 나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다 보니까. 아 플러스에 네 개가 쓰이네 성냥개비가. 왠지 움직이고 싶지. 무조건인 것 같은데 무조건. 최근 문제가 너무 청신해. 다 청신해 진짜. 도전.
달라지 10초 드리겠습니다. 저 몰라요. 오케이. 이거 봐야지. 한 개 옮겼잖아요, 지금. 아. 한 개 옮겼잖아요. 네. 두 개 쓰고 세 개 써서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만들면 507 더하기 90은 597. 오. 오. 정답 같아요? 오. 두 볼에 입 맞추고 또 두 손에 꼭. 아이가 추추추 해줘. 아이가 추추추. 아. 아, 저 플러스를 안 건드렸었네. 좋네요. 네, 실제로 시청자분 답은 이거랑 또 다른 답이 또.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또 있어요? 더 깔끔해요? 네. 한글이구만. 진짜 그래, 약간 숫자 아닌 것 같아. 한자 아니면 한글 뭐 이런 거 아니야? 영어 같지 않아? 영어 아니면 한글. S가 보이지? 뭐 S 뭐. See you 뭐. 숫자? 타일러 숫자야? 저는 글자 쪽으로 생각. 글자일 것 같아, 글자. 시청자분이 의도하신 건 글자가 맞는 것 같아. 역대 성냥 게임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아, 깝깝해. 뭐지? 가까워, 가까워. 냄새가 나, 냄새가 나. S-O-N, S-U-N. 연도 씨. 네? 했던 상상, 무슨 상상까지 해봤어요? 저걸 뭘 만들 것까지. 네? 무슨, 뭐를 만들 생각까지 해봤어요? 저는 그 지석이 형께서 네. 계속 썬을 지시길래 썬 아니면 아들. 그러니까 썬데이에 썬 해서 오. 오. 썬데이. 플러스 50일 해서 뭐 세러데이가 나온다든지. 오! 썬데이, 먼데이! 가만 있어봐. 뒤에 끼 왠지 세터데이 될 것 같지 않아? 오!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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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썬데이! 아니 근데 게스트 걸 주워 먹어! 썬데이, 먼데이, 그 다음에 뭐야? 튜즈데이 아닌데? 썬데이, 썬데이, 세터데이. 아니 게스트 걸 주워 먹으면 어떻게 해? 세터데이 플러스 썬데이는 아니지? 아, 프라이데이. 알겠다. 아, 뭐라고? 거의 정답이었는데. 어? 해봐, 해봐. 끝까지 해봐. 해봐, 해봐. 그러니까 연도. 괜찮아. 연도 해. 어, 뭔가 핵심인데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프라이데이. 썬은 맞고 이게 이름 맞고 6일 더하면 세터데이가 되잖아. 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오! 이건가? 아니, T가 허접해. 근데 T가 좀 허접해. 나 한 개 못 찾고 있어. T가 허접해. 아니야, 티 안 허접해. 네? 뭐야,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거야? 이거야? 아니, 시청자분. 이거 티 너무 허접한 거 아닙니까? 아, 티 괜찮아. 와, 이거. 야, 어렵다. 와. 야, 면도. 이거 면도가 다 풀었다. 와, 면도. 면도 잘했다. 아, 이거 진짜 면도 아픈 건데. 잘 썼네. 아니, 잘 쓴 거예요. 그래, 잘했네. 50일 더 해가지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랩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연도도 했기 때문에. 연도도 내 과구나. 아 근데 이거 썬데이 세러데이로 본거 진짜 그래 그래 봐. 그거 때문에 한 시간 아낀 거예요. 아,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우리 한 시간 내내 그냥 계속 헤매고 있었을걸? 어 면도가 어시스트 제대로 했고. 그러니까. 면도가 어시스트에서 박경이 받았네. 근데 이건 솔직히 면도 씨가 풍부한 다름없고. 제 생각에는.